안녕하세요. 달빛 다르진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대단한 질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부터 추천을 하고요. 세계사 공부를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읽기에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이 이 책을 알게 된 이유는 요책 때문이었어요.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선생님 지리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과목 중에서. 역사 공부는 재밌었지만 지리 과목이라는 거를 따로 배우면서는 좀 지루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인간에게 처해진 자연환경, 즉 여기에서 말하는 지리는 단순히 지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형이 갖고 있는 뭐 천연자원이라든지 기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지리라는 것을 선생님은 이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지리의 힘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그 자연환경의 힘이 인간의 삶에,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이 책을 읽고서 사실 선생님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이 책은 이 지리의 힘의 이제 성인 버전이라면, 그러니까 이 책은 좀더 쉽게 쓰여진 책이죠. 저자는 같습니다. 지리의 힘의 저자가 팀 마샬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 어린이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런 어린이용 책의 장점은 이해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사실 이 책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림이 곁들여져 있어요. 글자가 좀 많긴 해요. 글자가 좀 많긴 하지만 그림이 곁들여져 있고, 지금 6학년 2학기 부분이, 6학년 2학기 4회 부분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의 뭐 전체적인 것들을 배우는데, 그중에서 지금 선생님 반이 지리와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한테도 이 책을 추천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륙을 배우잖아요. 이제 맨첫 번째 이렇게 대륙이 나옵니다. 모든 나라를 담지 못했고요. 그 대륙에, 각 대륙에서 주요한 나라들을 담았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뭐그 나라의 지리가 어떻고 기후가 어떻고 이런 것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다른 나라와 어떤 관련을 주고받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세계사든 뭐 지리든 이런 걸 배우는 이유는 우리 한 나라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는 구조 때문이에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은, 그한 나라만이 온전히 독립된 개체로서 살 수가 없고, 전 세계의 모든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도 선생님이 친구들이랑 미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여기 보면 러시아의 강력한 천연 자원에 관한 파트가 나오는데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최대의 무기가 바로 이 강력한 천연 자원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봤던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확인하니까, 아,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이해하기가 참 쉽겠다,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러시아는 뭐 서남부에 사람들이 몰려 산다, 동북부 쪽은 뭐 산지가 많다, 뭐 이런 단순한 그런 개념을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천연 자원으로 인해서 주변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러시아는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외교 정책을 펴고 있는지, 까지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설명을 할수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객관적인 지리적 정보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리적인 여건이 그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그각 나라에서 그 지리의 힘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산업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그 나라들이 대처를 하면서 지금 이 세계에 지구촌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마치 뉴스를 보는 것처럼 그런 이슈들이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더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핫한 논쟁거리죠. 티베트는 왜 중요할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선생님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티베트 하면 달라이 라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달라이라마가 왜 그렇게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티베트라는 지역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티베트를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이 이 책을 정말 추천을 합니다. 당연히 한국과 일본 파트도 있고요. 또 당연히 북한 문제도 나오겠죠? 세계 정치에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사회 시간과 관련해서 지리가 너무 재미없어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좀 재미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의 흥미를 끌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인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책을 읽다 보면 미국이 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여기에 나옵니다. 이 책을 통해서도 사실 선생님이 좀 놀랐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하기도 했어요. 운이 좋은 거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뽑기를 잘한 거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너무 좋은 것들을 갖고 태어난 거는 마찬가지인 거죠.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 근데 단순히 넓은 데서 그치지 않고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그리고 기후도 너무 살기가 좋고 이런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절대적인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이 지리의 힘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왜 지리를 공부해야 되나? 좀 지겨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런 책을 읽는다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공부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유인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